안녕하세요. 장점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지는 DMS, 연우, WP인스입니다. 첫 번째 DMS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고 풍력 사업을 개시하면서 영업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회사 비율이 상장되면서 지분가치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지분가치, 그다음에 풍력사업 개시에 따른 영업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기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시돼서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서만 이제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었는데 상향될 걸로 멀티플이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연우입니다. 물류 자동화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내수가 올라오고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생산 효율화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4분기에 3.6%포인트가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이 9.6%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게임즈입니다. 최근에 공모 순서를 밟은 유사업종인 플레이티카 공모가가 $27로 결정이 되어서 공모가 밴드 $22, 24달러를 초과하는 결과를 냈고요. 코로나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연기했던 자회사죠. W게임즈의 자회사 DDI 상장이 올해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시 추진되는 경우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아서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